어려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는 것 이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합니다.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 겨우 넘는 지금의 야권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혁신과 압도적인 대선 승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 방식이 두 당사자와 지지자들은 물론이며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가 후보가 되든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온전한 통합과 화학적 결합 그리고 확장성 있는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차기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는 오롯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결과 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았고 야당이 정말 오랜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논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